상위 1%가 될 대한민국 라이징 스타분들, 연예가 중계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아, 김지현쌤 내려오라고! 저도 이제 남자입니다. 엘사공주가 마법을 지었나봐요, 엄마. 바닥이야, 빵점이야! 제 자기소개가 그렇게 보고 싶으면서 칼캐슬을 보시지 그랬어요. 대한민국의 상위 1%가 모여 사는 캐슬이 있다면 연예가 중계의 라이징 스타들을 위한 연중 캐슬이 있습니다. 같이 가시죠. 절성 부른 떡님만 모시는 라이징 스타 양성학교 와, 연중 캐슬. 요즘 완전 뜨고 계신 분들이죠. 스카이 캐슬의 핫스타 다섯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신다 그래가지고 거의 저희 1년치 출연료가 들어갔는데 오늘 뽀유 준비를 한 겁니다. 연예가 중계는 첫 출연이신 거죠? 네. 네. 어떠세요? 나오니까? 항상 TV로만 봤었는데 정말 이렇게 제가 여기 있으니까 내 감회가 되게 새롭네요. 찬희 씨는 어때요? 네. 실제로 만나 뵙고 싶었는데 너무 영광이고. 이분을요? 예, 확실합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좋아 좋아, 굿굿 베리 굿. 요즘 또 일거수 일투족에 엄청난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종방연 때 그렇게 플래시 터지는 걸 보고 아 드라마가 정말 핫하긴 핫하구나를 느꼈던 것 같아요. 정말 저 멀리서부터 엄청 번쩍번쩍 해가지고 되게 신기했어요. 번쩍번쩍거리는 거 익숙하신 분은 유나 씨잖아요. 괜찮았죠, 느낌? 아, 눈 하나도 안 아팠어요. 그러니까. 눈 번쩍도 그렇게. 진짜 뜨고 계시죠? 찬 씨는 어땠어요? 항상 저를 보면 저보다는 범인이 누군지에 대해 좀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나도 그게 제일 궁금해. 너무 궁금해요. 대기실에서 그런 마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이제 우리 멤버들은 스케 뭐라 그럽니까? 일단 스카이 캐슬 너무 재밌게 보고 있고요. 또 숙소 들어오면 나 아니에요를 그렇게 따라합니다. 저 정말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띡띡띡 들으는 소리를 듣고 네. 아니에요 소리 쳐요. 인사해요. 항상 행복하게 숙소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가 매회 진행되면서 추측을 엄청 쏟아내고 있잖아요. 드라마의 인기만큼 결말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누리꾼들의 추측글들도 정말 많았죠. 해나랑 예서랑 그 뒤바뀌는 거. 네네. 그건 진짜 배우들끼리도 약간 약간 그럴싸한데? 약간 맞아요, 이런 맞아요. 추측글이었죠, 그게. 지금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지금 다 알죠. 그렇죠. 네. 결말을 물어보진 않을게요. 힌트를 딱 한 단어로만. 행복? 해피엔딩인가요? 아닌가 본데? 옆 사람 지르는 의견은? 저는 행복까진 아니고 소확행. 저는 눈물? 다 틀리나? 어려워지죠? 의미가 있죠. 알겠습니다. 자세한 거 직접 드라마로 확인하세요! 엄마, 내가 김연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 아,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해? 전 과목에서 김연아 만점 맞았다고 김연아가! 정말 제가 드라마 보면서 꼴뱅이가 싫어가지고 네. 주목을 많이 주었거든요. 유독 조금 독한 대사가 많았었어요. 아, 김주현 쌤 내려오라고! 여기 있잖아. 미안해요. 팬 미팅을 처음 갔는데 원래 선배님들이 그렇게 많으면 조금 이제 제가 긴장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긴장하지 않고 엄청 막 밀어붙이는 게 가난하고 무식하고 무능한데 나 파렴치한 술주정이 피가 흐르는 거잖아. 극단 유전자가 내 몸에 있다는 거지 나 지금! 그래서 최선을 다했잖아! 네 자존심에 흠집 하나 없게 키웠잖아! 그때 제가 쌍둥이 이제 병규 형한테 네. 연기를 너무 잘하는데 누군지 아냐고 막 물어보면서 역대급 독한 연기를 보여줬던 김혜윤 씨. 반면 찬희 씨는 생일날 여자친구가 사망한 데 이어 범인으로 몰리기까지. 너를 김혜나 살인사건 용의자로 체포한다. 채워. 짠한 연기로 그게 몰입도를 높였는데요. 솔직히 대본 읽으면서도 네.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마지막 촬영할 때쯤에는 진짜 집 돌아갈 때 터덜터덜 이렇게 걸어갔던 기억이. 입술 트고 그런 거 분장이죠? 한 일주일 전부터 침을 바르면서 일부러 뜨게 하려고. 이게 자세히 보시면 아직도 이게 안 돌아와요. 아, 진짜요? 네. 여기랑 여기랑 여기랑. 바세린 요거 잘 발라줘야 돼요. 네, 근데 저는 또 타이밍이 딱 좋게 또 잘 틀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서 운이 좋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또 김보라 씨와
키스씬 있었잖아요. 아, 사실 대본을 보면서 당황스러웠죠. 그 부분도 이렇게 갑자기 키스를 해도 되나, 뽀뽀를 해도 되나. 네. 설레지 않았어요? 네? 설레기 너무 추웠죠? 그죠? 너무 긴장돼가지고 전 그냥 떨려 있기만 하면 되는데 보러 누나가 고생 많이 했죠. 컷하고 나서 떨어진 다음에 어색하니까 보러 누나가 셀카 찍자 이러면서 셀카 하트 이러면 또 하트 하라는 대로 아빠가 사람이야? 답답했던 여기나. 시청자들의 속을 뻥 뚫는 대사로 인간 사이다라는 별명까지 얻은 이지원이야. 아빠가 사람이냐고. 함께 출연한 배우 조재윤 씨에겐 최고의 배우라는 극찬도 들었다고요. 아예 배우로 태어난 것 같은 능력이 있다. 걔 연기를 보고 있으면 최고라는 느낌이 든다. 와. 환상해요. 진짜. 또 애교가 그렇게 귀여워. 많다고 하시던데. 안 부르는데요? 저 그런 거 없어요. 잘했다. 지금이다. 지금이야. 이거다. 하신 분. 괜찮죠? 아유 죄송합니다. 애교는 넣어둘게요. 죄송해요. 까마귀. 난 세상이네. 아빠, 진짜 경험한 것 같지? 나 못 본 걸로. 엘사 공주가 마법을 부렸나 봐요, 엄마. 엘사 공주가 마법을 부렸나 봐요, 엄마. 야, 나 지금 오글거릴 수 있는 대사도 우리 동희 씨가 하니까 풋풋하네요. 엘사 공주가 마법을 부렸나 봐요, 엄마. 왜 그래? 저한테 너무나 감사한 대사예요. 이게 사실 이 대사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한숨을 이제 푹 쉬었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종방연 때 가가지고 작가님이 동희 씨 그 대사가 많이 힘들었나요? 제가 그래서 쉽게 말하지 않아요. 너무 좋고 감사했던 대사예요. 네. 그 대사 덕분에 캐릭터가 살았으니까. 아, 그럼요. 난 아빠 플랜대로 살기 싫어. 피라미드 꼭대기? 아빠도 못 올라간 주제 왜 우리 보고 올라가래? 다 친해졌는데 저만 안 친했어져가지고 그래도 많이 다가와줘서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네, 네. 특히 쌍둥이들이 네. 특히 쌍둥이들이 아, 네. 지금 굉장히 옆에서 배우 씨가 나 이랬는데 언니도 네. 보자마자 쌍둥이더라고. 지금은 다들 친하시죠? 네, 다들 친해요. 모든 멤버들과 네, 다? 네. 드라마 속 특급 케미, 아역들뿐만이 아닙니다. 캐슬 부모님과의 끈끈함도 남다르다는데요. 가장 존경하는 연예계 선배. 다들 좋아. 사회생활 잘하고 있어. 들어주세요. 저예요. 네. 역시나. 역시나 부모님 이름을 쓰셨습니다, 다. 엄마가 이제 장난식으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다음에는 내가 너를 꼭 괴롭히고 싶어. 역할로 만나고 싶다고 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네 다시 꼭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는 이런 점이 최고다. 네 저희 아빠는 네. 밥을 정말 많이 사주세요. 아 맞아 최고예요. 진짜. 저희 아빠는 회식을 많이 쏘세요. 약간 방금 예서의 모습을 봤어요. 네. 지지 않으려는 모습.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또 우리 자제분들을 사랑하는지 시험해보는 시간을 약간 준비를 해봤습니다. 드라마 속 엄마 아빠에게 사랑해요 문자 보내기 미션. 답장을 1등으로 줄 부모님은 과연 이기? 누가 제일 먼저 올 것 같아요? 저희요. 우리 언니죠. 우리 언니죠. 그래요? 제 엄마에 대한 과연? 사랑이. 네. 붙이고 다니시네요. 스티커 한 장 붙이고 다니세요. 인생하신 스티커를 거기다가 휴대폰에다가. 엄마 보고 계시죠? 스티커. 네. 누가 먼저 오는지 한번 저희가 벌써 왔어요? 저희가 벌써 왔어요? 전화 오셨어요. 전화 가요? 잠깐만 그러면은 저희 촬영인 거 말씀하시고 하시면 돼요. 아들. 네. 어디야? 엄마. 이거 260년 된 브랜드 찻잔 맞죠? 아들. 네. 어디야? 저 여기 뭐야 그 연예가 중계 나왔는데 윤세아 씨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연예가 중계 진행하고 있는 김성근 아나운서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많은 자제분들이 함께 문자를 보냈는데 제일 먼저 전화로 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니 지금 테스트한 거야 엄마를? 국민 앞에서 사랑한다고 속삭이면서 네. 엄마를 테스트한 거야? 그쵸, 예, 유혹한 거죠. 달콤한 유혹. 평소에 연락을 자주 하세요, 동희 씨랑? 네, 동희 자주 해요. 진짜요? 노래 불러주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저한테. 진짜요? 엄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노래 참 잘해요. 그렇죠, 네. 잘 추고요. 마침 옆에 세리가 있어요. 엄마 있어요? 엄마 네. 안녕하세요. 그래요 세리야. 네. 우리 혹시 듣고 싶은 곡 있으세요? 아들한테? 아
달콤한 거 듣고 싶네요. 네. 다들 미안해. 다들 미안해. 감사합니다, 윤지아 씨. 약속 다 하시네요. 기대되네요. 주변에 심어진 수많은 나무들을 바라봐. 잘하네요. 아무도 알아주진 않지만 우뚝 서 있잖아. 집에 가는 길엔 나를. 아, 여기까지 할게요. 아, 잘하네요. 야, 너무 고맙다. 아니에요. 앞으로 종종 부탁해. 얘들아, 정말 자랑스럽고 잘하고 와. 네, 엄마. 네, 오늘 전화해요. 고맙습니다. 네. 엄마 감사해요. 감사해요. 네. 성훈 씨, 내가 너무 불편해 보여. 다른 노래 틀어도 돼요? 네, 그럼. 저희가 준비한 건 하버드였는데. 하버드요? 하버드요? 하바다, 하바다. 하버드 노래도 있죠, 약간. 약간 있죠, 이게. 아니요, 하버드 틀어주세요. 아, 하나. 하버드. 아직까지 본인이 하버드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 역시 클럽 MD 나와요. 너무 잘 추셨어요. 아, 좋다. 네, 여기까지. 약간 기다리는 느낌 있죠? 왔습니다. 잠시만, 잠시만. 아빠한테도 왔어요. 아, 문자죠? 네. 네. 아, 그러면 내친 김에 우리 차 교수님 것도 보죠. 문자로 아, 네. 뭐라고 하셨는지. 나도 사랑해, 물결, 히히히 이렇게 올렸어요. 실제로는 세상 스윗하시구나. 아, 네, 애교가 네. 엄청 많으세요. 아니, 어떻게, 어느 쪽에서 우리? 저는 이태란 선배님께 아, 네. 왔는데. 네. 네. 답장을 볼까요? 아들, 나 엄마야. 문자 잘못한 거 아니야? 문자 잘못한 거 아니야? 평소의 관계가 예 알겠습니다. 세상 가상한데 선배님께 이미지가 예 그런 네. 느낌이군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태라 씨가 애정 듬뿍 담긴 문자도 같이 보내줬다고요. 저희 엄마는 해외에 가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언젠간 답장이 오실까? 왔습니다. 그 답장. 화보 촬영 때문에 해외에 머물던 염정아 씨도 딸 혜윤 씨를 위해 입지 않고 화답해 주셨어요. 염정아 씨의 1등급 딸 사랑 인정합니다.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되게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에겐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연예가 중계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이징 핫스타들 대스타로 다시 만나요.